네, 안녕하세요. 영상으로 처음 인사드립니다. 운동 영상 제작소입니다. 지금은 워비웍스 채널이라는 채널명으로 변경이 되었을 텐데요. 저번 영상에서도 말씀을 드렸다시피 뭐 운동 영상 제작에 대한 내용만 너무 공유를 드리는 게 아닌가 싶은 저만의 이제 콘텐츠를 제작할 때 고민이 많이 되더라고요. 틀에 가둬져 있는 것 같다는 느낌이 저로서는 너무 많이 들어서 그래서 이제 채널명을 변경을 하고 싶었고요. 그래서 고민을 하다가 그냥 운동 영상 제작소를 영어로 하면 워크아웃 비디오 웍스인데 줄여서 워비웍스라는 채널명으로 변경하게 됐다는 걸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워비웍스라는 채널명을 바꾸게 된 것도 어찌 보면은 좀 이렇게 다양한 콘텐츠를 만들고 소통하고 싶어서 채널명을 변경하게 된 이유도 있는데요. 뭐 제가 아직 뭐 어떻게 채널이 앞으로 나아갈지는 모르겠지만 그런 걸 정하고 나가야겠다라고는 생각을 했는데 고민을 좀 많이 하다 보니까 시간이 너무 많이 지체돼서 저번 영상을 보니까 약 한 3주 전에 업로드를 했더라고요. 그래서 너무 또 지체되면 안 되겠다라는 생각이 또 들었었고 유튜브가 제가 생각한 것보다 굉장히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뭐 집에서 이렇게 촬영하자니 제 방을 좀 보여드리는 것도 좀 그러고 카메라도 또 설치해야 되고 조명도 설치해야 되니까 시작을 못 하겠더라고요. 그냥 어찌됐든 그냥 한번 뭐 촬영해보자 주저리주저리 떠들어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냥 맥북에서 줌 켜가지고 그냥 이렇게 촬영을 하고 있고요. 그냥 근처 이렇게 스터디룸에 와서 또 이렇게 제 아이폰으로 음성 메모를 하면서 또 수음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점차 뭐 나아지겠죠 뭐. 굉장히 어색한데요. 많이 횡설수설하고 있는데 편집할 때 최대한 정리를 잘해서 내용을 전달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영상에서 이야기할 내용은요. 제 블로그로 이제 검색해서 유입되는 글을 보니까 영상 소스를 사용할 때 검은색 뒷배경을 없애는 방법들에 대해서 많이 궁금해 해주시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어떻게 편집 프로그램에서 영상 소스를 사용할 때 검은색 뒷배경을 없애는 방법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드려볼까 하고요. PC에서는 프리미어 프로, 스마트폰 편집 어플로는 캡컷을 사용해서 검은색 뒷배경을 없애는 방법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내용이 궁금하신 분들은 제가 블로그에 정리해서 올린 글도 있으니까 거기서 한번 확인을 해보시면 되고 대부분 다 편집 프로그램에서 사용하는 방법들이 다 비슷하기 때문에 아마 되게 어렵지 않게 바로바로 적용해서 사용하실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혹시나 뭐 궁금하신 분들은 아래 댓글로도 알려주시면 제가 확인을 해서 최대한 이렇게 답변을 달아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이렇게 좀 서론이 많이 길었는데요. 제가 편집 프로그램 화면 보시면서 내용을 한번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프리미어 프로에 들어오시게 되면 운동 영상 이제 편집하기 위해서 이런 영상 소스들을 사용하려고 하시겠죠. 근데 이 검은색 뒷배경을 지우는 방법은 굉장히 간단합니다. 지금 제가 프리미어 프로 영문판을 사용을 하고 있는데요. 한글판에서도 동일하게 사용을 하실 수 있으니까 제 화면이랑 동일한 위치에 있는 곳들의 효과를 적용해서 사용해 주시면 되니까 좀 참고해서 한번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 이펙트 컨트롤스라는 효과를 설정할 수 있는 창에 가보시면요. 여기 이제 블렌드 모드라는 효과가 있습니다. 이 효과를 이용해서 이 검은색 뒷배경을 없앨 수 있는데요. 해당 클립을 먼저 선택을 해주시고 이 블렌드 모드, 아마 한글판에는 혼합 모드라고 내용이 적혀져 있을 거예요. 혼합 모드를 설정해 주셔서 영문판에서는 이 스크린을 누르시면 이렇게 바로 검은색 뒷배경이 없어지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아마 한글판에서는요 밝게 하기가 아마 있을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선택을 해보시면 검은색 뒷배경이 없어진 거를 또 확인해 보실 수 있는데요. 만약에 검은색 뒷배경이 없어지지 않았다 하시는 분들은 이렇게 선택 하나씩 해보시면서 검은색 뒷배경이 없어지는 효과들이 몇 있을 겁니다. 그럼 그거 적용해서 사용해 주시면 검은색 뒷배경이 없어졌죠. 네, 간단하죠. 네, 끝입니다. 만약에 뭐 제가 공유드리는 이런 빨간 소스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적용을 하면 바로 검은색 뒷배경이 없어진 상태로 사용을 하실 수가 있어요. 만약에 이렇게 이제 흰색 영상 소스를 좀 검게 변경해서 사용을 해야 될 수도 있잖아요. 예를 들면은 흰색 영상 소스와 이 흰색 뒷배경이 너무 차이가 나지 않으면은 잘 보이지 않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럴 경우에는 여기 보시면
서브트릭트를 적용해 주시면 검은색으로 변경되는 걸 보실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적용을 해서 사용해 주시면 되고요. 아마 그 한글판에서는 빼기 효과를 적용해 주시면 아마 이렇게 네, 검은색으로 적용이 된 형태로 사용을 해보실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프리미어 프로가 아니더라도 다빈치 리졸브, 뭐 베가스, 파이널 컷 프로를 사용해주시는 분들께서도 블렌드 모드 또는 혼합 모드를 모두 적용을 하실 수 있으니까 해보시면 되고요. 만약에 궁금하신 분들은 제 블로그에 오셔서 한번 검색해보시면서 사용을 해주시면 됩니다. 네, 이제 다음은 스마트폰 편집 프로그램에서 사용하는 방법에 대해서 이야기 해볼 텐데요. 이것도 되게 간단하니까 금방 하실 수 있을 거라 생각이 들어요. 먼저 편집 어플은 캡컷이라는 편집 어플이고요. 뭐 키네마스터, 비타, 또 뭐죠? 모든 편집 어플에서 사용이 가능한 효과이시니까 아마 어렵지 않게 사용을 하실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소스를 불러오기 위해서 아래 보시면 PIP가 있죠. PIP로 영상 소스를 한번 불러와 볼게요. 아까 보여드렸던 이 흰색 동그라미가 튀어나오는 영상 소스를 확인해 보실 수 있을 거고요. 이 영상의 검은색 뒷 배경을 없애기 위해서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 혼합 모드를 먼저 눌러보시면 여러 가지 효과가 있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어요. 여기서 밝게를 확인해 주시면 바로 이렇게 적용이 가능하죠. 이렇게 줄여서 그 다음에 운동하는 부위에 두고 V를 이렇게 나타낼 수도 있고요. 요거는 좀 아쉽게도 적게 안 되네요. 혼합 모드에서 이 흰색 영상 소스를 검은색 변경해서 사용하는 방법은 혼합 모드에 지금 다빈치가 하는 것 같습니다. 만약에 이 효과를 뭘 써야 되는지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은 하나씩 클릭해 보시면서 사용을 해보시면 검은색 영상 소스가 지워지는 것을 확인해 주실 수 있으니까 사용을 해주시면 됩니다. 네, 이렇게 오늘 내용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려봤고요. 아직도 카메라 옆에서 얘기하는 게 많이 어색하네요. 많이 촬영해봐서 많이 적응할 수 있도록 노력해서 좋은 양질의 컨텐츠로 찾아뵐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다음에 더 좋은 컨텐츠로 돌아오겠습니다. Looking back, eyes on the free